아, 기적을 노래하는 가수십니다. 김혁건 그리고 박기영 씨 나오셨습니다. 예전에 예. 정말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Don't Cry라는 노래 기억나세요? 기억나죠. 그 세월 지나도 난 변하지 않아. 이거 엄청 높아. 2012년도에 이제 불의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래도 음악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셔서 지금도 이제 음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. 네, 모든 걸 포기했었어요. 손으로 뭐 밥을 먹지도 못하고 대소변 처리부터 다시 음악을 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. 아, 내가 다시 노래 부르기 위해서 매일매일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생활을 해야 되겠다. 앞으로는 더 좋은 노래를 불러야지 하면서 계속 도전하는 중이에요. 이야. 이 기계 있잖아요. 네네. 이 기계가 예, 혁건 씨 아버님이 개발을 하신 거예요. 서울대 교수님하고. 목소리가 그 작아서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. 아버지가 목소리 좀 크게 내라면서 제 배를 두 손으로 콱 누르시더라고요. 근데 갑자기 큰 소리가 확 나와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이 배를 누르는 장치를 연구하셨어요. 아버님이 어머님이 이렇게 올라가서 노래 리허설 하시는 모습 보고 뭐라 그러셨어요? 궁금합니다. 노래를 좀 더 잘해라. 굉장히 진짜 냉정하시네요. 정말 냉정하시다. 좀 더 잘하겠습니다.